얼굴 잘 나오나요? 잘 나와요? 네. 예, 오늘은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되게 재밌게 봤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아시나요? 네, 사랑의 불시착. 제가 손예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손예진을. 근데, 여자분은 현빈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조개를 가지고 겁먹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 다 익은 거 맞니? 예. 자, 이것도. 조개 갖고 겁먹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해갖고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저기예요. 백합조개. 이거를 겁먹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는 정말 조개를 휘발유로 겁먹나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이더라고요. 이거밖에 없냐, 근데? 많이 샀는데? 근데 이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방염포입니다. 혹시 불날지 모를까봐 방염포 이렇게 깔아놨고요. 또 혹시 몰라서 옆에다가 이렇게 소화기 두 개 놓고 또 장갑도 이렇게 두꺼운 거 끼고 한번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조개를 이 모양으로 그냥 놓고 굽더라고요. 그러면 이러면은 휘발유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안 쓰러지게 이거 잘 세워갖고 다 근데 쓰러지는데? 이거 세우는 게 일이네요. 이게 주둥이가 밑으로 가게 이게 세워갖고 그렇게 하면은 맛있는 조개구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정말로 휘발유 냄새가 안 나나요? 막 검색을 해봤더니 안 난다고 하는데 또 혹시 벗겨야겠다. 혹시 이게 냄새가 날지 몰라서 저는 휘발유가 아니라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에탄올 난로 있잖아요. 에탄올 난로에 쓰는 에탄올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쓰러져. 안 쓰러지게 주둥이가 밑으로 가는 게 포인트래요. 이거 어떻게 세우는 거야, 근데? 자꾸 쓰러져요, 이거. 이거, 그래서 가마니를 깔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우리 북조선에서는. 야, 놀랬잖아. 무슨 캠프파이어 같아. 이거이 조개 불고기입니다. 아, 우리 표치수궁 너무 재밌는데. 남조선 애미나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치수 동무. 조개 불고기라고 우리 표치수 동무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휘발유에다 먹는 조개. 아, 어느 정도 섰어요? 이렇게만 할게요. 자, 에탄올을 준비했고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에탄올을 뿌릴게요. 구멍이 왜 이래? 자, 에탄올을 뿌리고, 원래는 휘발유로 한대요, 휘발유로. 근데, 혹시 냄새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 에탄올로 하겠습니다. 에탄올에다가, 에탄올을 그냥 병에다, 석수병에 넣고 구멍 뚫어서 하는 거예요. 자, 물을 붙이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뭐야? 휘발유로 해야 되나? 아, 불이 붙었네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이 지금. 오, 네. 불이 붙었어요. 위험하지 않겠는데? 자,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불 커져요. 지금, 꺼졌나? 꺼졌네요. 나 왜 이렇게 어설픈 거야, 하는 게. 다, 모든 게다 어설퍼. 고마. 또 왜 나와, 너? 하늘 나오면 안 돼. 휘발유로 해야 되나봐. 에탄올 안 된다. 꺼져. 저 토치로 한번 불러줘. 이제 뜨거. 이제 붙어 있는 거야, 이제. 이게 조개가 이제 입이 벌어지면 다 되는 거래요. 아, 먼저.
초코가 지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불 보인다, 불 보인다. 소화기는 제가 준비할게요. 혹시 모르겠어요? 네. 그래,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불이 보이죠? 네. 오, 불 껍질이 막 타고 있어요. 네, 타는 거래요, 까맣게.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데 왜 여기 타고 불이 있는 거야? 오! 휘발유로 하는데요. 어, 이거 휘발유야? 이거 에탄올이야, 에탄올. 에탄올은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한 연료니까. 근데 그냥 저기 해장불에 구워 먹으면 안 될까요?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 북한에서도 우리 북조선에서도 고급 요리로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아, 그래. 아, 아, 제 입 열었다. 얘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 끝나는 거래요. 입 열었어, 입 열었어. 근데 이 열에 이거요? 얘가 어제 내가 사갖고 바로 사는 걸 아이스박스에 넣어놨더니 죽어서 입을 안 여나? 이게 어, 입 벌렸다. 그게 다 벌렸네. 아니요. 어, 이제 이랬다. 어, 냄새. 아우, 스멜. 열었어. 투장, 빨리 투장. 냄새 나요. 어, 냄새 좋아. 투장 가져오겠습니다. 또 유튜버 또 직접 열어보기. 아, 이제 열어봐야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야, 가운데 걸 한번 빼보세요. 아, 이게, 얘가 입을 벌렸네. 우와! 야, 아니, 안 익은 게 아니라 딱 이 상태가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거든.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야지. 잠깐만. 붓기가 아직 있네. 안 열어, 두둥이를. 야, 안다니 처음 봤다, 이거. 야, 야, 이거. 응. 사람 붙이자, 이제 붙이자, 나온 거잖아. 우리 북조선에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요래 먹고 하잖아, 그거. 토치수가. 이렇게 먹고 소주는 이렇게 마시지. 어색하고 상대야. 쩡쩡 내보내죠. 어때요? 알코올 냄새가 안 나. 난다. 제대로 들었는데. 병원 냄새나. 병원 냄새. 알코올 없더니 잘못 들었나 봐. 휘발유라면 휘발유 냄새 같은데. 어, 맛은 있다. 살이. 뭐야? 응. 덜려요. 아, 이제 저기다 불 다 굽자고. 후기. 나는 실패했어, 일단은. 일단 결과는 어떤 것 같아요? 결과는. 해보시니까? 결과는 번개탄에다 구워주세요. 번개탄에다가. 추천하세요, 추천 안 하세요? 추천 안 해. 번개탄도 몸에 안 좋지만, 휘발유는 몸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응? 카메라 보고. 네, 이상 혀 짧은 아저씨였고요. 네, 찍어주세요. 혀 짧은 아저씨. 어우, 조개가 입에 씹혀. 근데 어, 번개탄에다가 구워드시면 몸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몸에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이거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야. 아무도 하실까요? 아,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냥 번개탄에 구워드세요. 번개탄에. 예. 조개구이는 조개구이집에서. 예, 조개구이집에 드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예.